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뉴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뭐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좋지가 못했는데,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. 뉴메이드 관련해가지고, 뭐, 이제 뉴메이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VIP 분들은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. 답변 거의 다 드렸고,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, 최근에 뭐 계속 수익 청산을 하고 있으니, 예, 좀 어떻게 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, 뭐 구독자분들께서도 편하게 내 상황, 위메이드 어떤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으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위메이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뭘 원하는지 몰라요.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가지고 종업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옷 팔고 음식 팔고 하지 않습니다. 매장에 들어가셔야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위메이드 이렇게 남겨주지 마시고, 위메이드 매수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, 비중은 얼마인데 추가로 들어올 현금은 얼마가 있는데, 이런 부분까지 남겨주시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. 병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관심법으로 모든 걸 알지 못한다. 증상을 말해야겠죠.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,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가의 3분의 1 토막난 위메이드, 게임 흥행에 반등 가능성이 달렸다 라는 굉장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을 하셨는데, 이게 사실 이걸 누가 몰라 하겠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.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. 위메이드에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엄청 잘 돼요. 전 세계 인구가 거의 모르질 않아. 우리 저희 부모, 우리 부모님도 다 알아. 위메이드 뭐 대단한 회사 아니냐, 삼성전자처럼 다 알아. 많은 뭐 유럽이고 북미고 동남아고 중국이고 게임 다 해. 주가 안 올라가겠습니까? 무조건 올라가지. 근데 뭐 그 외의 이슈들, 일단 게임이 요번에 나오기도 했고, 그리고 이제 위믹스 온보딩 하는 것도 이제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, 다만 실적이 좀 안 좋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기 때문에 뭐 하나 위메이드를 뭔가 끌고 가자 라고 할 만한 이슈가 좀 부족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장 끝나고는 뭐 어닝쇼크 또 뭐 어닝쇼크다 라고 하면서 뭐 얘기도 나오고, 뭐 지금 뭐 크래프톤도 뭐 장중에 뭐 실적 나왔던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게임즈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. 전반적으로 게임즈들이 굉장히 아쉬웠는데, 뭐 오늘은 뭐 게임즈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그냥 다 종목들이 별로 좋지 못했죠. 코스닥은요 100개 올라가고 1300개 떨어졌습니다. 올라간 것도 그렇게 뭐 열심히 올라간 느낌은 사실 아니죠. 버틴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하루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위메이드, 여기 넷마블이구나. 실적 때문에.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이 그냥 완전 열려버렸죠, 사실. 이거는 그냥 열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지금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, 이게 앞자리가 6이 됐네요. 이랬는데 지금 6만 2천 원이에요. 앞자리 5 가는 거 지금 또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버티면 될까요? 기다리면 올라올까요?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꼭 들어드리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내 위메이드의 매수가가 평균 단가가 10만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. 10만원은 진짜 양호한 거죠, 어떻게 보면. 뭐 여러 데서 이동 엄청 많으니까, 사실. 10만원에서 6만 2천원 됐습니다. 거의 마이너스 한 39%, 38% 되죠. 그러면은, 야, 지수가 뭐 한 10% 빠졌으니까, 지수가 코스닥이 얼마나 빠졌죠? 코스닥이 한 10% 빠졌으니까, 10%만 올라가면은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딱 10% 빠졌어요. 11%, 12% 빠졌어요.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은요 한 뭐 30% 정도는 그냥 진짜 빠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. 예, 할 말이 없는데, 요거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10만원에 갖고 있는데 어쨌든 뭐 30% 40% 빠지는 건 뭐 그렇다 친다더라.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38%니까 지수가 뭐 예전 자리로만 다시 올라가 줘도 나는 매수가 회복하는 거 아니냐 라고,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,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생각, 그냥 살짝 솔직하게 말씀 좀 멍청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올라갈 때는요 66% 67% 올라가야 됩니다. 떨어질 때는 38%인데 올라갈 때는 뭐 50% 60% 올라가야 돼요. 네,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만약에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상한가도 들어가고 막 추가적으로 20%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그게 발휘가 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언제 과연 그런 상승이 나올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, 일단 집을 팔아야겠죠. 집 팔고 차 팔고 시계 팔고 옷 팔고 다 팔아서 때려 박아야 되죠.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. 알 수가 없는 건 첫 번째. 두 번째, 그 이슈가 나올 때까지 위메이드가 주가가 버텨주냐, 날 기다려주냐, 그게 또 아니란 말이죠.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수가가 10만 원인데
매수가 이렇게 10만 원에 있는데,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,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버티다가 올라갔어요. 진짜 막60% 올라갔어. 막 터져가지고 난리 나가지고. 그러면은 거의 뭐 베스트 시나리오인데, 이게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. 이 기간을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근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올라갔어. 근데 지금 10만 원에서 6만 2천 원, 이게 막 3만 원, 4만 원 갔다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갔어요. 3만 원에서 4만 원만 올라간다. 그럼 내 매수가는 10만 원인데. 어쨌든 올라간 것 같긴 한데, 예전에 6만 원이 있던 때나 7만 원이 있던 때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. 그러면은 내 투자금도 회수도 못해. 두 번째로, 시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시간에 차라리 다른, 좀 더, 능동적인, 막 이런, 액티브하게 움직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. 왜냐면은, 최근에 이미 시세가 많이 준 종목들이 많아요. 이렇게. 최근에 뭐 장도 좋았었잖아요. 작년까지만 하더라도. 시세를 막준 종목들이 많고, 반대로 말하면은 장이 꺼지니까 빠져있던 종목들이 더 빠지는 수치보다 올라갔던 종목들이 더 빠지는 이 빠지는 수치가 훨씬 더 큽니다. 근데 재밌게도 이미 시세를 안 주고 빠져있다가 올라가는 애들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시세 다 주고 재료 소멸 어느 정도 나오고 다시 올라가야 될,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의 로또고요, 사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마이너스 50% 맞고 있다 하면은 올라가려면 70%, 100% 올라가야 돼. 내 매수가에 오는 종목보다는요. 30%, 40% 올라가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빨리 포트폴리오를 좀 이동시키고 리밸런싱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. 당장에 내가 진짜 그 손실 때문에 좀 장기적인 리스크까지 내가 떠나야 된다?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. 뭐, 존버하면 올라오겠죠. 위메이드 증권 100%짜리 종목입니다. 그리고 한개 더.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뭐 플랫폼 좋다고 하지 않았냐? 좋습니다. 플랫폼은 저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이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인데,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플랫폼이 상용화가 되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졌을 때까지 6만 2천 원에서 최소한 지켜주고 있을 것이냐, 위메이드가.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. 그때 가서 좋으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. 그래서 내가 굳이 내 시간과 투자금과 이 기회비용들을 굳이 메모시킬 필요는 사실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. 나는 그냥 뭐, 저는 그냥 존버할래요. 존버 잘해요.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말리지 않습니다. 본인 투자금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왈가왈부 하겠어요. 그죠? 하지만, 아, 유메이드로 내가 시간이랑 돈 묶이는 게 너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요, 액티브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. 예, 되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.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현재 유메이드나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좀 움직이고 싶다, 방법이 있냐 남겨주시면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, 카카오톡 친구 추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.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힘든 시장이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,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